충북 청주시 상당구에 존경하는 정우택 위원님부터 시작하시겠습니다. 네, 빠른 시간 잠깐 좀 하고 우리 저 송관희 정보국장 관리국장 잠깐 좀 앞으로 나와주시죠. 네, 예, 네, 좀 질의가 중복이 돼서 좀 답답하실지 모르는데 다시 한번 네. 확인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점검도구 목록이 없는 파일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해주세요. 5분이다. 이유가 뭐예요? 원래 점검도구를 삭제할 때 우리 자체 서버의 어떤 성격, 환경에 따라서 복제되는 잔여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기술적으로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이 점검도구를 삭제한 이후에도 그 기존에 삭제된 것과 동일한 점검도구가 자동 복제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술적으로. 시스템 환경에 따라서 가능성이 복제될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국정원에서 선관위 보고 현장에서 자기들이 철수하더라도 그런 수가 있으니까 잘 그 삭제하시라 그런 얘기를 분명히 남기고 갔어요, 안 갔습니까? 예, 실무진에게 그렇게 남기고 확인했습니다. 갔죠. 그런데 예. 지금 마치 그 이 목록에 없는 파일이 존재하는 게 마치 국정원이 무슨 해킹을 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것 같다는 인상을 오늘 질의에서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옳은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일단 이제 네? 원래 그 잔존물이 가능한 없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좀 나오다 보니까 그런 뭐 틀린 얘기 아닙니까? 국정원에서 해킹하기 위해서 그걸 목록을 놓고 갔단 말이에요. 아,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다고 이렇게 얘기를 송관이가 네. 분명한 입장을 해줘야 돼요. 여기서 그냥 스물스물 넘어가지 말고 저 오전 내내 그거 갖고 지금 저 여야 간의 의견 차이 때문에 계속 반복되잖아요. 왜 선관위만 조사 받았냐? 이것도 왜 우리 총장님 답변을 분명하게 안 하십니까? 이건 선관위가 스스로 판단해서 그렇게 결정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국정원에서 무슨 강요를 하든지 공고를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선관위가 우리는 그렇게 감사원에서 그래도 아니 저 국정원이 제일 그 저 보안 기구로서는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우등간다고 봐서 우리는 거기다 선관위하고 같이 몇 개 기관하고 해서 이렇게 받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그거 한 거지. 무슨 어떤 저 국정원의 공고나 강요에 의해서 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좀 해주셨으면 전 좋겠는데 제 말씀이 틀렸습니까? 틀린 점은 없죠? 네. 제 말씀을 잘 아닙니다. 그런 취지로 제가 감사원 감사하고 네. 이렇게 저희 선관위에 예,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이죠. 그럼 제가 또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으니까 저는 그걸 분명히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들어가시죠. 네. 그다음에 이것도 선관위한테 또 여쭤봐야 되겠는데 그때 사전투표 본인 확인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거 기억나시죠? 그때 네. 감사원 참고인까지 그때 제가 세워놨으니까요. 근데 감사원 감사를 받은 바가 있다. 이 말은 좀 제가 보기엔 틀린 말씀이라고 하는데 아,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고요. 그게 있어서 그 현지 조사에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감사를 할 건지 아닐 건지를 결정을 하는데 감사 그러니까 보류 예 종결 조사 종결 처리를 한 사건입니다. 아 그런데 이 사람이 한 거 어떻게 일반인이 하나 했는데 그 감사원이 아유 그러냐고 감사하겠습니까? 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네. 지금 얘기는 이 사람이 한 거는 기술 평가 점수 채점에 대해서 감사원 보고 확인을 해달라 이걸 한 거예요. 근데 참고인이 그때 얘기한 것처럼 이해 관계가 있는 단체 소속인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했다. 이거 안 되는데 이런 의혹이라 아니라 실제로 그랬다는 거고. 또 업체명을 가리지 않고 블라인드 테스트 없이 말이죠. 감사원이 그냥 확인 이런 거에 대해서 확인을 안 했단 말이죠. 그다음에 그 기술 평가 30%도 이것도 감사원의 검토 대상이 아니었어요. 이제 참고인이 문제 제기하는 세 가지 15일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